여자인 중국인 진허 씨와의 결혼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해 많은 이슈가 되었죠. 함소원 씨와 진화 씨의 나이 차이는 18살이라고 하고 함소원 씨 시어머니랑은 12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논란이 된 17일 방송분 물감정면이에요. 이날은 함소원이 외출한 사이 이웃집에서 놀러온 아이와 딸 혜정이를 시어머니 마마가 돌봐주어야 했어요. 마마도 육아를 해보셨으니 두 아이를 보는데 별 문제 없겠다 싶었지만 이게 웬걸. 아이와 함께 물감으로 물총놀이를 하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보기만 하는데도 저걸 어떻게 다 치울지 막막하더라고요. 소파며 벽지이며 수성 물감이라도 벽지에 스며든 건 안 지워지잖아요. 번지기만 하고 설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설정이라고 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둘 사이는 꼬일대로 꼬여버리고 중간에서 남편 진화씨가 중재 역할을 하는데요. 이전보다는 진화씨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네요. 거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함소원씨와 진화씨. 그리고 방에서 벽 너머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마마. 셋 다 마음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함소원씨 입장에서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시어머니 마마가 야속할 테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주려고 한 행동인데 며느리가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 서운할 만할 것 같아요. 고부 사이는 참 가깝고도 어려운 사이네요. 결국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마는 중국으로 다시 가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중간에서 진화 씨만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네요. 함소원 씨는 마마가 방에 들어가 버리자 진화 씨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는데요. 진화 씨가 말리지만 함소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풍 검색하여 예매해버립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고 더욱더 진화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진화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만 서로 다름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함소원 씨의 시부모님은 중국 하얼빈에서 1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 방송에서 재력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와서 부자인 줄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남편 진화 씨도 쇼핑몰 사업을 잘하고 있고 함소원 씨도 부동산을 몇 채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연줄이든 뭐든 갈등 상황 그만 보여주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 함소원이 시어머니로부터 둘째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함소원의 시어머니는 둘째 자녀로 아들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은 이사를 가게 된 집 내부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의 시어머니는 이제 슬슬 둘째를 준비해야지라고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혜정이에게 여동생 두 명과 남동생 한 명을 낳아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함소원 시어머니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지 않냐라며 내년에는 꼭 손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아들 낳으면 엄청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소원은 시어머니의 발언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곧 알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함소원은 중국 국적의 남편 진화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함소원과 남편 진화는 결혼 이후 슬하에 딸 혜정이 한 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함소원의 시부모는 아내의 맛을 통해 손자에 대한 바람을 꾸준히 표현해왔다. 함소원이 시부모의 바람대로 둘째 자녀 임신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함소원 시부모 코로나 우한 시어머니 직업 나이 반지 재산. 최근 아내의 맛에서 핫한 부부 중 함소원 편은 시부모와의 추억들을 다양하게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 보니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우한 여파로 인해 이전 방송 당시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촬영했다고는 자막으로 송출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쨌든 10일 아내의 맛 함소원과 마마가 고부 다이어트 영상 제작에 돌입한 내용으로 또 한 번 시청자들의 재미를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을 체감한 함소원은 내친 김에 중국 마마까지 합세한 2020년 신버전 다이어트 DVD 제작을 기획했다. 함소원은 20대에서 80대까지 전 연령이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을 보여주자 마마가 실제로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박일 것 같다. 12년 전 것도 사는데 2020 버전은 얼마나 잘 팔리겠느냐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맛 대표 먹방 여신 마마는 다이어트 DVD 제작 제안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함소원은 모델 같은 특급 몸매가 될 수 있다면서 마마를 설득했습니다.
고민하던 마마는 이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서 동일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DVD 동작을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함수원은 출산 후에도 여전히 늘씬한 몸매를 과시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마마는 함수원의 넘치는 열정에 떠밀려 혹독한 운동을 시작했지만 몇 분 하지도 않아서 녹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줌바 댄스 학원으로 향했고 마마는 몸치와 박치였지만 열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열심히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고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마와 함소원. 때마침 진아가 비빔밥을 만들어 저녁 식사 중이었고 이에 마마는 비빔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소원은 지금 드시면 운동한 거 다 무용지물 된다고 만류하며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었다고 마마에게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전해줬습니다. 양념이 하나도 안 된 다이어트 식단을 힘들게 먹던 마마는 결국 함소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양념장을 꺼내 찍어 먹었습니다. 또한 자기 전 화장실에 숨어 함소원 몰래 딸기를 먹어 웃음을 안기도 했습니다. 함소원 시부모합가 생활 리얼. 3월 10일 방송 전에도 시부모님의 함소원합가 생활로 인해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시부모님이 한국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게 중국 마마를 위해 비상용 카드를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함소원의 신용카드를 받고 매우 기뻐하면서 지인들을 만나 신나게 썼고 이에 카드 내역이 줄줄이 문자가 오는 함소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장면. 또한 전파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시아버지의 독박 육아 편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외출하면서 중국 파파는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독박 육아하는 모습은 물론 어느 날 낯선 여인들이 집을 방문하게 됐을 때 내복 바람으로 있었던 중국 파파의 모습. 물론 재빠르게 옷을 바꿔 입고 스윗가이로 변신해서 대처하고 다 같이 즐겁게 놀면서 에스코트도 하는 모습에 지켜보던 중국 마마 또한 반응들도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함소원의 합가 생활이 정말 대본 없이 보여주는 리얼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함소원 시부모 재산. 그동안 계속 함소원 진화 부부의 모습과 더불어 시부모님의 재산까지도 엿볼 수 있었던 방송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3억을 쉽게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재산 규모가 반영됐던 모습 중 하나인 바로 중국 하얼빈 지역의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 모습이었습니다. 농장 크기가 여의도 30배 정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업 규모의 땅도 있고 전용 헬기까지 있을 정도며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땅이라고 합니다. 또 시아버지가 현금 뭉치를 넣고 다니는 가방도 화제가 된 적도 있으며 일하는 인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쉬고 있어도 돈이 엄청 벌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런 재산이 있기에 대륙의 클라스라고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도 대단하지만 함소원 또한 부동산을 4에서 5개 보유하고 있으면서 돈 씀씀이가 크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이미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고 합니다. 함소원 시어머니 나이 차이. 시어머니는 현 시점 기준으로 57세, 함소원 45세 1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함소원 진화 부부 나이 차이는 18살인 것에 비해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 38주년을 위해 함소원은 남편과 함께 시부모의 반지를 사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케이크 속에 몰래 숨겼고 시어머니는 이를 바로 발견하며 서프라이즈를 믿지 못해 웃음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케이크 먹다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면서 달달 엔딩을 그려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설거지 중 반지가 빠져버렸고 하수구로 반지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좌충우돌 결혼기념일은 새드엔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즘 아내의 맛에서 핫한 함소원 시부모에 대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함소원 씨는 중국인 진화 씨와의